그 정도 금액이면은 미국도 거주용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지금도 2023년에도 완만하게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거주용 부동산으로서는 미국에도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단독주택, 그리고 콘도, 타운하우스, 코어, 그리고 듀플렉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트리플렉스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포플렉스는 네 개가 붙어 있는 거, 다세대 주택, 이제 그런 종류인데요. 가장 안정적인 그 거주용 부동산으로는 단독주택이에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단독주택,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인데, 미국에는 이 아파트의 개념이 한국과 틀려요. 한국은 한 유닛을 개인이 소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파트의 개념은 전체가 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그 건물에 여러 유닛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간 투자자나 아니면은 굉장히 자본력이 많은 개인 투자자, 뭐 기업이 주로 소유하는 형태고, 그걸 임대를 주는 형태예요. 그럼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개념은 미국에서 콘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 시스템 자체가 한국하고는 달리, 한국은 주로 아파트를 할때갭 투자, 전세 끼고 하는 이제 그런 투자라면은, 미국은 거의 부채를 활용하거든요. 대출. 그리고 미국 자체가 이러한 금융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도 쉽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그 융자를 받을 때그 융자를 심사하는 그 자체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또 수요도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주용 부동산이라도 미국에는 단독주택을 많이 선호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대는 미국은 그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틀려요. 워낙에 강하다고. 그리고 또 날씨도 틀리잖아요. 뉴욕은 춥고 마이애미는 덥고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옥의 구조도 틀려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방법도 틀려요. 예. 그러니까는 자산 관리도 따라서 마이애미에 있는 그 집을 관리하는 방법과 뉴욕에 있는 집을 관리하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 그러한 관리 방법, 그리고 또두 번째는 고물가 지역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물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물가 지역이 주로 고밀도 지역, 옛날부터 대도시면서 거대 도시, 예, 주로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데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대 도시의 고물가 지역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구의 흐름이 그러한 거대 도시인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인구가 많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런 인구들이 이제 이선 도시라 그래서 대도시인데 좀더 신생 도시인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었을 때 수요가 좀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인구가 빠지는 곳에서는 공급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인구가 유출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팽팽하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시장이 형성된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은, 고물가 지역은 일단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만 불이다, 단독주택이.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 해서 그 집이 굉장히 럭셔리하거나 고급스럽거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다, 그러면은 40만 불짜리 집도 굉장히 좋아요. 거의 40만 불에 해당하는 게, 이런 캘리포니아나 뉴욕 지역에서는, 한 200만 불, 150에서 200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물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이제는 주택 구입 비용이 높아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했고, 금리도 올랐고, 그런데 임대료도 올랐으나 워낙에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집값만큼 비례해서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 인구가 이런 이선 도시로 가고는 있지만은 투자 자체의 선정 지역으로도 이러한 저물가 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대략 40만 불짜리 집일 때 75%,
까지 외국인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 자금은 최소 25%면 쉽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소득은 2,500불에서 한 2,800불 정도로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이자가 비싼 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임대소득에서 모기지 상환을 하고 그리고 각종 그 임대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또 조금 남아요. 현금 흐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좀더그 발전하는 지역에서 저렴한 쪽으로는 한 30만 불짜리 집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가 보통 한 2,300불 정도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본 환원율을 계산해 보면은 한7%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그 현금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이 우리가 달러 강세인 점을 감안해서 환율을 계산하더라도 충분히 1억이라든지 1억이 안 되는 돈으로도 투자를 해서 임대소득으로 이 모든 걸 커버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수동소득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런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다. 그러면은 그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틈새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틈새 시장에서 보석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을 좀한 적이 한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틈새 시장은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석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치면 저는 항상 그 비유를 할때 부동산은 사업이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구성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부분, 아이템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에서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면 그 시장성이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에서 우리가 기회를 더 찾을 수가 있다면은 내가 익숙한 지역, 대한민국이 아닌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또 사업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한국에서 내가 익숙한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그 기회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그 이런 혼란스러움,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실 그런 긴축의 정책, 그죠? 고금리, 고물가의 어떤 한 해였다면 그것이 2023년도에 다 해결을 못하고 궁극적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여전히 고금리, 예, 고물가가 2023년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불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저희가 국제 투자자들이 왜 미국에 투자를 하는가? 경제가 안정스럽지 않을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전할 때 미국 투자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회를 못 찾는다면 이제는 기회가 있는 곳 찾으시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국 부동산의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